그러니까 진짜 기계음만 봐요? 네. 보는 이유만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왜 보시죠? 홍준표 정치질 방송이 재밌어서요. 자,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축구하다가 발목 꺾임,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1대1 마이크 되시는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재미나게 한번 또 잼민이도 괜찮고요, 성인분들도 괜찮아요. 아, 내가 재미없으면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극현맨이랑 이동광 컨텐츠를 못해요. 그 새끼들이 안 해준다고요. 그 새끼들이 저랑 인연을 끊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이동광한테 한번 전화해볼까요? 여보세요? 왜요? 이동건 씨! 왜요? 아, 시청자!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동건 씨를 너무 찾고 있어요, 요즘! 아, 날 뭐냐? 기억하지 말라! 잠깐만 대화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롤하고 있긴 한데, 지금 네. 공방에서 나오고, 지금 잠깐 대화하는 타입입니다. 알겠어요. 아, 이동건 씨, 어떻게 지내요? 아, 또 뭐, 강남으로 이사와서. 어디요? 강남이요, 강남. 강남 이사왔다고요? 너무 보고 싶어서, 저도. 카러풀을 복귀할 생각 없으세요? 똥망게 왜 해요? 아니, 진짜,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이동건 극현빈 어디 있냐고. 아니 근데 진짜 극현빈은 어디 있어요? 극현빈이 이 새끼는 하트는 해요. 근데 아마 얘가 목소리가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요. 이제 중1 됐죠? 얍. 하여튼 건강히 잘 지내고 간간히 놀러 와요. 뭐 저만 잘못 듣는 거 아니죠? 간간히 놀러 오시라고 뭐라고 들었는데요. 아 이거는 아니 틈틈이 놀러 오세요. 아시겠죠? 얍.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안 놀러와 준다니까. 그리고 극현빈은 제가 최근에 현빈님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한번 방송에 나와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싫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찾으셔도 얘네들이 안 옵니다. 자 하여튼, 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기환입니다. 오늘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제2의 극현빈과 이동건을 찾아. 오늘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편안하게 마이크 키고 이어폰 끼고 들어오 됩니다. 기환님 1대 이기면 세레머니 수호 해주십시오. 아 너무 쉬운 거죠. 알겠어요. 바로 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고요. 이름이 뭐라고?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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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 살이에요? 11살이요. 아, 11살이군요. 카러풀을 즐기는 친구인가 봐요.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셨나요? 알. 혹시 이동건 극현빈 아시나요? 알아요. 무슨 맵 잘하세요? 저요? 어쩔 네. TV요. 네? 어쩔 TV요. 강퇴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 얘 뭔가 얘도 또라이인데, 또라이죠? 아니요. 맵을 한번 골라보세요. 방장 드릴게요. 골라보세요. 아, 이거요? 자신 있어요? 저, 그러면 저도 무과금 탈게요. 네. 이걸로 해야지. 아, 무슨 차예요 이거? VB요. 저도 그거에 맞는 차를 탈게요. 그러면 이게 익시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저도 익시드 없는 차 탈게요. 네. 이거 타겠습니다. 아저씨 방송 보는 친구 아니죠? 저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냥 유튜브 보는 친구가 아니죠? 네. 아니 보통 봐요. 가끔씩 봐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장 즐겨보는 카러풀 유튜버 누구예요? 기기완.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금 아니라고 했잖아요. 진짠데요? 아 런민기님 보시잖아요. 안 봐요. 아 그러니까 진짜 기계음만 봐요? 네. 보는 이유만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왜 보시죠? 홍준표 정치질 방송이 재밌어서요. 너 어떤 새끼야? 너 치질이게 너 잼민이지? 아닌데요 저분이 유튜버. 어 왜 나가? 저요? 몰라요. 아, 밥 먹었어요? 네. 아저씨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번에 왜 차 안 샀어요? 저요? 돈이 없어서요. 어머니한테 하나 사달라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엄마가 안 사주고. 불비는 네. 어떻게 났어요? 불러서 샀어요. 이게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카트군요.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이 카트 해요 안 해요? 아니요. 불비는 왜 하고 있나요? 그냥 추억이 남아서요. 곧 접겠네요 이 추억이 끝나면? 네. 아 그럼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카러풀로 접었어요. 그럼 기계한 네. 방송도 안 보실 거죠? 그럼 볼 거예요. 왜 봐요? 카러풀 안 하면 안 보잖아요 대부분. 어떤 카트가 나올지 궁금하니까. 아 그거는 런밍기님이나 루밍밍님 보면 되잖아요. 제왕님이나 기계한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1살이면 뭐예요? 로블록스예요? 어떻게 왔어요? 아, 당신이 11살이니까 로블록스만 하겠죠. 아 얘는 친추해야겠다. 얘는 재밌다. 아,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 사람 잠깐만, 이상한 돈을 보내시는 분이죠? 예. 아니 성인 아닙니까? 아 이제 19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답이 없는 나이네요. 차가 그지 같네요? 아 이제 무과금이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청담동 노구리입니다. 청담동 사세요 혹시? 아니요. 근데 왜 아이디가 그냥 동물 이름에다 그냥 잘 사는 동네 하나 붙인 거예요. 잘 사는 동네. 그러면 압구정 너구리 하시죠. 압구정도 잘 살지 않나요? 아 잠시만요. 아까 이거 못했어요. 쭈우!
대학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냥 저거 근처에 있는 대학 중에. 근처에 있는 대학이 어디죠? 네, 천안에. 아, 천안 사시는구나. 오산대. 오산대요? 오산대 있지 않아요? 못 들어봤는데.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산대?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뭐가 그래요 이 사람? 혹시 지금 긴장되시는 건 아니죠? 아, 예, 긴장돼가지고. 뭐가 긴장돼? 이런 버러지 유튜버랑 하는데. 아, 여러분, 대기업이신데. 뭘 대기업?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 제발 저랑 그냥 노시면 돼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긴장은 른민기님이랑 할 때 긴장하시면 하시면 돼요. 하우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기기환을 보면서 기기환의 딱가리가 된 카오입니다. 뻥사와. 이 카오는 제가 랭킹전 할 때 하도 저를 열받게 하는 친구거든요. 이게 아닌데. 고르시는 맵으로 한번 진검승부를 해보죠. 요즘 기환님 잘해서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그렇죠. 저를 못 이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봐주진 마세요. 아예 봐드리진 않죠. 근데 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네. 진짜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늘긴 했어요. 그 이제 과거의 모습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파라곤을 탔을 때랑 다르게 너무 다르다. 아 그쵸. 이 기술들도 잘 사용하시고. 감사합니다. 오우 진짜 그 차가 이 전차인가? 전차요. 박지 마라. 안 박으시네요. 오우씨. 근데 랭킹전에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자꾸 저를 맨날 죽이시잖아요. 아마 기현님과 항상 동행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는 아닌데. 그러니까 좀 잔실수가 많아요 님. 인정하시죠? 아 지금 오랜만에 1대1 하니까 떨려가지고. 아 뭘 떨려 이런 버러지랑 하는데. 그때 파라곤 탈 때도 긴장했다가 기환님이 그 몽구님한테 배운 먹 같은 궁쉐 때문에. 뭐 같다뇨. 네 박았다. 우와 아이씨 이거 봐 이 새끼. 사고가 너무 많아. 일부러 저 미셨잖아요. 아니 뭘 밀어요 니. 사고 유발자예요. 사고 유발자. 아니 방금 드랩 빨아서 저 미셨는데. 아 밀었어도 예? 아